충익공께서 정리한 재승 방략의 완성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 북도의 모든 병마와 군사시설, 반드시 싸워 이길 요충지와 전법, 각 진보의 행동 지침과 강력한 군법,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필히 승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함경도 토병 5,751명, 남병 1,409명. 동이 트기 무섭게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입궐했다. 부산진 다대포 동네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경상 우병사 이각, 경상 우수사 원규는 군영을 버리고 적을 피해 달아났다. 예사롭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 대신들 모두가 조정에 모여들었다. 시시각각 패배 소식이 전해지며 적들의 위치가 보고되었는데 이것이 도무지 사람의 속도인지 말의 속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대신들은 하루 종일 탁상 공론만 하더니 새벽이 되어서야 주상 전하의 명을 받고 군관 60인을 대동하여 대구로 달려갔다. 재승 방략에 따라 경상도의 병사들이 모여드는 대구에는 수만의 병력이 군집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외적들을 상대하리라 생각했다. 대구가 놈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적은 신병과 같아서 감당해낼 자가 없었지만 나는 죽음을 각오하며 상주로 달려갔다. 상주에서 적을 막아낼 요량이었지만 집결해야 할 병사들은 제각기 흩어져 돌아오지 않았고 이곳의 책임자인 상주 목사 역시 보이지 않았다. 오직 상주 판관 권길만이 버티고 있었지만 상주에는 놈들을 막아낼 사람과 병기가 부족했다. 온갖 잡병들을 긁어모았으나 채 천여명이 되지 않았다. 농민, 유생,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늙은이들, 그 중에는 병사다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일각이 급박한 상황인데 강가에 진을 치고 진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초 중에 기초적인 훈련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놈이 뛰쳐오더니 외놈들이 어느새 코앞까지 달려와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규율을 무시하고 멋대로 나불대는 그놈을 보박하여 한쪽 구석에 처박아두고 병사들을 보내 알아보게 했으나 외적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진중을 혼란케 한 그놈의 목을 당장에 내리쳤다. 훈련을 이어가던 중 느닷없이 상주성에서 불꽃이 터지고 연기가 치솟았다. 급히 군관을 보내 상황을 살피려 했는데 어디선가 우레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달려가던 군관이 탄환에 맞아 쓰러진 사이 흉악한 외적들이 튀어나와 그의 목을 베어 챙기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전광석화같이 빠르고 귀신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놈들의 행동을 지켜본 우리 병사들은 신랏같던 전의조차 모조리 사라졌다. 이때 괴물같은 괴성을 질러대며 도무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의 외적들이 일시에 달려들었다. 동요하는 군사들을 독려하며 활을 쏘며 반격했지만 적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순식간에 포위되어 우리 병사들이 하나 둘 도륙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상주에 드리우며 패배를 직감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입고 있던 구군복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는 병사들 틈에 섞여들어 내 모습을 숨겼다. 도망치던 잡병들을 수습한 뒤 문경을 지나 조령에서 진을 구축하던 조방장 변기를 만났다. 그와 함께 조령을 지키며 추격하는 외적들을 섬멸하려 했으나 도순변사의 영감이 조령을 포위하고 충주로 집결하라는 전령을 보냈다. 군법은 지엄한 것이기에 명령을 따라 이 천혜의 요새를 비워둔 채 충주로 향했다. 그래, 외적의 정세는 어떠한가?
그들은 과거 삼포 외난과 을묘 외변 때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북방의 오랑캐들처럼 쉽사리 제압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령을 벌인 판국에 넓은 들판에서 교전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차라리 물러나 한성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옵니다. 순변사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이라도 산길을 굳게 지켜야만 군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석에 바다를 건너온 외적은 말이 부족하고 빨리 걷지 못하니 우린 달천으로 이동한다. 이제부터 조령을 언급하는 이는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걸세. 중주 목사와 함께 단월 방면으로 정찰을 나갔다. 그와 함께 도순변사의 영감에 고집을 꺾을 방안을 생각하던 찰나 수천에 달하는 외적들이 나타났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곳곳에 머물러 있는 놈들에게 둘러싸여 영감이 있는 본진으로 병사를 보낼 수가 없었다. 적의 포위가 느슨해질 때까지 우린 겨우 숨만 쉬며 적의 동태를 살폈다. 전투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영감의 기병대가 해일 같은 기세로 적의 본대를 습격했다. 적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된 틈을 타 우린 본진으로 합류했다. 초반의 형세는 우리가 우세한 듯 했지만 진창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이 놈들은 이장은 좋게 넘어 보일 듯한 긴 창을 들고 우리 말들을 쑤셔댔고 사방에서 쉬지 않고 날아드는 탄환에 모두가 고꾸라지며 칼 한번 맞대지 못한 채 죽어갔다. 충주성에서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순변사의 영감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그나마 버티고 있던 우리 병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일순간에 무너졌다. 이미 고전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죽음의 그림자는 상주를 넘어 이곳 중주까지 집어삼키니 필패를 예상하며 생문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불길한 기운은 전장을 따라 남한강으로 이어졌고 최후의 반격을 가하기 위해 우리 군대는 단금대에 집결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모든 이목이 단금대에 집중된 사이 동쪽으로 내달리며 안개처럼 사라졌다. 인적이 사라지자 무거운 갑주와 칼을 내동댕이 치고 은밀히 강을 건너 전장을 이탈했다. 그 순간 수백 수천 번의 조총 소리가 충주를 가득 메우더니 정의로운 우리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정적만이 흘렀다. 아름답게 흐르던 남한강은 순식간에 빛빛으로 물들었고 이내 우리 병사들의 시신이 온 강을 뒤덮으며 떠내려왔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분전한 그들의 넋을 가슴에 새기며 한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놈들의 눈을 피해 수십 개의 산을 넘어왔는데 상감께서는 이미 한성을 비우고 떠나시고 최후의 보루였던 한강의 방어선이 무너지며 한성이 점거됐다. 서둘러 도원수가 주둔한 임진강 방어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도원수께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외적들과의 교전을 피하고 신중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제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주장이 여럿이니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었다. 수만의 적과 대치하고 있던 중 적의 군세가 갑자기 후퇴하고 진영이 허술해지는 순간 충주에서 최후를 맞이한 도순변사의 영감의 아우가 적을 추격하여 섬멸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룬 것 없이 절대 돌아갈 리가 만무하건만 싸우는 족족 패전만 거듭하고 후퇴만 했던 내가 나서서 입을 떼기가 매우 곤란했다. 허나 내가 아니어도 꽤나 많은 이들이 추격을 반대했다. 중령에서 적의 대군세를 저지했던 조방장은 적을 막아낸 뒤 힘을 길러 반격하자 했으나
방어사는 겁 많은 늙은이라 몰아세우고 도원수 역시 공격을 만류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뒤이어 출전을 말리는 하급 무관들의 목이 베어졌다. 왕가의 집안을 들이고 그 위세를 등에 업은 이 신가의 형제는 누구 할 것 없이 독선적이고 포악했다. 순찰사 영감마저 적극적으로 방어사를 옹호하니 그 누구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고 결국 임진강 방어진의 군대는 강을 건너 적을 쫓아갔다. 서둘러 놈들의 마수가 아직 뻗지 않은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비록 여러 전투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외놈들의 규모와 전술을 전해주기 위해 여러 강과 산을 건너 사지를 뚫고 달려왔건만 내 행색을 보고 고관들은 물론이요 아랫것들까지 날 우롱하고 있었다.